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청주시도 교차로에 천막을 치고 도로에 물을 뿌리며 폭염 대책에 나섰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내리쬐는 폭염에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가려도 땀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. 반면 실내로 들어서면 에어컨 바람에 선선하기까지 합니다.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환경에 병원에는 여름 감기 환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.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좀 더 높이고 하다 보니까 좀 머리도 많이 아프고 또 비염도 약간씩 있었는데 비염도 많이 심각해져서. 냉방병의 주요 원인인 대형 건물 냉각 탑수의 레지오넬라균. 청주시가 검역에 나섰습니다. 위생적인 관리가 잘 안 될 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가지신 데서 그런 위생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장맛비에 걷어들였던 청주시내 교차로 천막들도 다시 들어섰습니다. 뙤약 배달의 도로 표면 온도는 51도까지 올라가지만 그늘막 아래 온도는 40도로 무려 11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.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폭염을 피해 천막 속 그늘로 모여듭니다. 그늘이 있어서 신호등 기다리는데 그나마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는 살수차가 지나가며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시내 주요 경로당과 주민센터 700군데 무더위 쉼터도 운영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